철구조물이 무너져서 나를 장사 지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철골을 내 위에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받습니다. 저는 저희 마음속에 항상 우리 최라셀 목사님, 존 허스턴 목사님에 대한 고마움이 끝이 않습니다. 제가 1958년도에 부강도에 개척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최하실 목사님 때문에 한 것입니다. 최하실 목사님이 먼저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콧물 닦아주고 머리에 이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찬송 가르치고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것을 가보고 너무 불쌍해서 어디 좀 도와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무 돈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최하실 목사님은 상당히 부자로 살다가 망해서 그 다음 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부잣집 남은 거 3년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뭐 반지도 팔고 뭐 금은 보화도 팔고 해라. 그래서 천막도 사고 뭐 필요한 것도 좀 구비해서 천막 교회를 지어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제 목회의 시작입니다. 아마 최하실 목사님이 그런 언덕이 되어주지 못했었으면 저는 결코 목회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으니까 어디가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 허스턴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저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세례문에 나와서 하나님 사업을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에 늘 감사하죠. 그러나 나는 취하실 파다. 나는 존 허스턴 파다. 그런 말 안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파지. 취하실 목사님이 전한 것도 예수님이고 존 허스턴 목사님이 전한 것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파지. 취하실 목사 파나 존 허스턴 목사 파는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해요. 난 최 목사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고 또 존 허스턴 목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했지 절대로 명예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척은 이 돌짝밭을 갈아서 돌을 다 치우고 가시와 엉겁해 있는 꿀을 치우고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리자니까 개척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된 삶을 삽니다. 저는 저희 평생의 교회를 세 번 개척했는데요. 불광동에서 개척했고 시대문에서 개척했고 그 다음에는 이 여의도에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지에 가서 자기 자신을 그곳에 파묻지 않고는 결코 그곳에 교회가 부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교회를 개척하겠다. 어림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고 더 장한 일이 없으니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척은 쉽게 편안하게 교회가 개척되지는 않습니다. 날카로운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도 힘든데 이런 뭉뚱한 십자가로 사람의 마음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세일스맨은 무엇도 팔 때 있잖아요. 화장품이라도 들고 옷까지라 들고 나가서 팔지만은 이런 순전히 말씀을 팔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척교회 할 때 보통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를 했어요. 5시간 이상 기도하면 온 무릎이 다 벗어집니다. 몸 전체가 몸둥이로 얻어맞은 것 같을 정도로 애통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자고는 개척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얼마나 애타고 고통스럽고 좌절될 때가 많은지 이루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 여의도 순복음식 교회 지을 때는 저 가운데 저기 앉아가지고서 몇 번이고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고 교회는 못 짓고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철구조물 밑에 사는 철구조물이 무너져서 나를 장사 지내주십시오. 이 상대 어찌할 수 없으니 이 자리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가 자살하면 지옥 갈 것이고 또 신문에 나고 좋지 않을 것인데 교회가 무너져서 자연이 죽으면 그거는 천당도 가고 나쁜 욕도 안 해도 먹을 것이 주님 이 철골을 내 위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떼쓰는 거지요. 날 죽이세요. 날 죽여. 그런 때를 쓰는데 그걸 점잖게 때를 쓰자니까 하나님 철골이 내 위에 떨어져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울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고통이 있기 전에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연후에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이란 적은 사업은 적게 죽고 많은 사업은 많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없이 하나님 사업은 이루어지는 법이 없이 그것이 법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복음이 증거된 지 120년 됐는데 한국에 여러분 이 불교와 유교의 본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져서 지금 1200만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위대한 교회의 부활인데 이 부활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대원군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한강 건너 절두산 저기만 해도 3천여 명이 저기에서 목이 잘려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유배를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겪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부활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선조들의 순교의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피 흘린 곳에 피어난 부활의 꽃이 오늘날 한국 교회요 한국 선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업이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점령한 세상 속에 들어와서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 싸움이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 무장을 해제시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마귀는 강하게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들어가서 투쟁하지 않고는 마귀의 신을 회파하고 하늘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기 위해서 그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모든 고린도 교회나 그렇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나 모두 다 바울의 무덤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걸머쳤기 때문에 그 뒤에 부활의 꽃으로서 그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개척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바울은 개척의 연사를 받았고 아볼로는 개척해놓은 바울의 교회에 가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라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무리 개척하고 아무리 씨를 심어놔도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안 하시면 자랄 수가 없지. 그 모든 일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승산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아주 오기가 있어서 무엇이니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삶의 경험이 생기면 생길수록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은 인생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했으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것 없습니다.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날에 눈을 부어도 안 보이고 귀 못 들어도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돼. 하나님 시킨 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만들지 우리가 길을 만들겠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세계 평화가 유엔이 저렇게 모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평화가 오지 않잖아요. 세계 평화는 온 세계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져와 주시지.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평화를 가져오려고 해도 평화가 와야만 하죠. 우리 남북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통일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동설안이라도 어른 한강물이 녹고 눈설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때를 내 힘으로 빨리 땡길 수도 없고 방법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너를 지도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맡겨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때를 얼마나 엄하게 지켰는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세요.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까 잠시 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예수님께서 불구하고 몇 분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이후에 조금 있다가 종들로 보고 별내통에 물을 채워서 잔치 연회장에 갖다 주라시오. 불과 4, 5분 차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를 앞서지도 않냐고 때를 뒤로 물러가 있다시오.